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 최종 결과가 달려있고요. 오레오로 100명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다. 정확히 100등분해서 저는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오레오 하나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만약 눈이 보이지 않는 분께 선물할 수 있다면 차, 집, 케이크 중에 어떤 걸 선물하시겠어요? 저는 집을 들여서 아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분은? 혹시 그분 오늘 생일인가요? 아니, 어떻게... 전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완벽합니다. 존나 메이커리 집 자식이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노인이 있습니다. 차, 집, 케이크 중에 어떤 걸 선물하시겠어요? 혹시 노인분 생신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차를 선물해서 즐겁게 드라이브 진부합니다. 다음 분 기대되는데요. 혹시 노인이 단거에 환장하는 분이실까요? 아니, 어떻게...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Well done! 굉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혹시 회사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신입 연봉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그 내부에서 측정됩니다. 혹시 대표님 제가 선물을 드리면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데요. 뭐 어떤...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Well done! 아, 오케이, 새끼.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종 합격이 나눠지겠네요. 당신이 마라톤 선수이고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결승선 코앞의 상황, 1등이 고통을 호소하며 넘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재빠르게 달려가서 부축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다음 분은? 그럼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와우, 인트레스팅! 인상적입니다. 그냥 좋나? 생양아치구나. 자, 이번엔 빨간 컵과 파란 컵의 음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독약이 들어있고요. 어떤 걸 마시겠습니까? 파란... 아쉽습니다. 다음 분? 혹시 빨간 컵에 독약이 들어있나요? 아니요. 그럼 전 파란 컵을 먹겠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존나 판이 다 짜진 게임이었구나. 자, 그럼 이번에 노란과 파란 과일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 독이 들어있고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혹시 노란 과일에 독이 들어있습니까? 네. 그럼 전 파란 과일을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노란 과일에 그 독이 구독인가요? 아니, 그걸... 그럼 전 구독 먹겠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Well done! 존나 사이가 well done독해 보이는 새끼들이구나.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합격자만 알아주겠네요. 추운 겨울날 방한도구 하나 없이 다음날까지 버텨야 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배운 점을 토대로 주변에 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피우겠습니다. 정석대로 하셨네요. 다음 분. 저는 이분이 피운 불 옆에서 잘래요. 와우, 인트레스팅! 존나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새끼구나. 이번에 북궁입니다. 주변에 나뭇가지도 없고요. 가진 거라고 파카와 소중의 비상식량.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일단 식량으로 구조를 좀 기다리는... 그러다가 죽기 마련! 위험합니다. 나한테 지랄이야. 다음 분. 혹시 그 주변에 편의점이 있나요? 아니... 어떻게? 좀 가서 핫팩 사겠습니다. 오, 인트레스팅!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부축꿈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분. 혹시 그 부축꿈 많이 좀 추워 보이나요? 그걸 어떻게? 그럼 저 핫팩을 주겠습니다. 오, 인트레스팅! Well done! 아오, 폴라베르 망독한 새끼.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최종 합격자 나눠주겠네요.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영어 꽈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다음 분. 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새끼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다음 질문입니다. 채용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밀 분석, 트렌드 체크 등 열심히 발벗고 일하겠습니다. 뻔하니 뻔합니다. 다음 분. 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안 했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나 삶이 여유 있는 새끼구나. 자, 그럼 합격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모자 쓴 분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합격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벗고 뛰겠습니다. 아니, 존나 거절한다며.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합격자가 나눠지겠네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냉장고라는 건 단순한 명칭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있는 철장을 냉장고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개변 따윈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분. 야생동물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존나 닥터 두리틀 같은 새끼구나. 다음은 낙타입니다. 낙타를 바늘 구멍에 넣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늘 구멍으로 멀리서 낙타를 보면 낙타가 구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디스가스팅! 나한테만 지랄이야.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 사실 질문 못 들었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Well done! 기분이 존나 꿀꿀하네. 자, 마지막입니다. 반달과 순금을 손을 대지 않고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주변 온도를 떨어뜨려서 겨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어세를 못 버리네요. 다음 분. 혹시 그 곰 불면증이 있나요? 아니, 그 어떻게? 그런 애들 낮에 알아서 잘 잡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아우, 다음 면접 때 뵐. 합격자 사태로 인해서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세계어 시대에 걸맞는 자신의 무기를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어, 그리고 한창어까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무기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음 분. 전 쌍절곤입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그거 그 맥스봉 아닌가요? 다음 질문입니다. 세계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언어입니다. 예.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지메마시테 와타시와 유영우 데스. 아까이에도! 나니? 다음 분. 이히비나슬러 뚜어.
아, 어느 나라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와, 맥스봉 오리지널 맛있겠다. 면접은 잘 되고 있나? 어? 회장님. 어? 저분은 내가 아침에 도와드린... 아침은 내가 신세를 줬네. 면접에 방해되니까 나가주세요. 와우, 인트레스팅! 아우, 도움 존나 안 되네, 맥스봉 새끼.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허술한 면접관 교체되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 천사나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 기죽는 것 같아. 찬! 하려시야 조용히야. 아, 집중이냐? 무인도에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전 칼을 가져가서 생선을 손질해서 음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선을 한 번이라도 손질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다음번. 혹시 무인도에 편의점이 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인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혹시 무인 편의점은 있나요? 와우, 인터레스팅 소문대로군요. 저 새끼나 똑같은 것 같은데. 경쟁사에도 지원한 이력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회사가 저랑 가장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점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어떤 점을 봐야 우리가 당신을 채용할 수 있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도로 온지 저희가 어떻게 알지? 저는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뭘 믿죠? 저 산업 스파입니다. 와우, 인터레스팅 레볼루션! 아우, 오늘 일진 존나 산업네 스파.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문이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님 전함이 김영수님이십니다. 김영수면 우리 계열 이사님.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은 이철수님이십니다. 이철수님. 처음 듣는 분인데 누구시죠? 아버님 이름 되는 시간 아니었나요? 와우, 인트레스팅! 아, 우리 아빠 이름 미쳐지겠는데? 자, 다음 질문. 잠시만요.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거 받아만 두겠습니다. 잠시만. 너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인트레스팅! 내 돈 이 새끼가 모은 거 맞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얼마 전에 미쓰리랑 같이 골프장 데이트 다녀오셨죠? 얘기 좀 하실까요? 뭐 저를 합격시키면 이럴 일은 없을 텐데. 안 그래도 합격은 자네를 생각을 하고. 사실 전 감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회사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감사과에서 나오셨다고요? 이거 거짓말이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아우, 존나 부정부패 버릴라. 지금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합격자가 다 알겠네요. 참고로 지침에 따라서 본 면접에서 영어는 엄금! 알겠습니다. 요즘은 급여 말고 개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주식이랑 코인! 코인! 영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점 처리하겠습니다. 전 동전 때리기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동전 때리기라고 순화해서 말하더니 재밌네요. 아니요, 저 판치기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시발, 왜 돈을 잘 익었습니다라고 하네. 이번에 반대로 저희 회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저 혹시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도! 영어입니다. 추가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과백이는 어떤 복지가 있나요? 저희는 영우 과백입니다. 그럼 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와우, 인터 흥미롭습니다. 특히 지금 영어 쓸랑말랑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쓰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 달력을 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한글날 아닙니까? 5월 10일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와우, 인트레스팅 잤습니다. 아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머저리밖에 없어, 승질나.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합격자가 나뉘어지겠네요. 바다에 애인과 친구가 빠져있습니다.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구해주겠습니까? 친구도 중요하고 애인도 중요하고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한순간의 그 망설임 때문에 친구도 애인도 죽었습니다. 손 갖고 있는 월급입니다. 뜨거운 바다에 왜 친구와 애인이 빠져있는 거죠? 혹시 둘이 만나는 사이입니까? 아니 그걸 전 명복을 빌겠습니다. Wow, interesting, rest in peace. 이거 꼭 그럴듯한데?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본인이 빠진 상황, 친구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친구는 수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친구를 설득하겠습니까? 우린 10년 지기잖아. 제발 도와줘. 친구를 함부로 믿지 마라. 우리 10년 지기잖아. 근데 너 내 여자친구랑 왜 있었냐, 십새끼야. Wow, interesting, well done. 근데 여자친구랑 빠진 거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친구를 못 믿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앞으로 믿지 마라! 아니, 도대체 무슨 명... 나잖아. 와우, 인트레스팅! 굿 job! 아우, 둘이 그냥 놀 굿 job 빠졌네. 저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자는 알겠네요. 아니, 10주째 하고 있는데 뭐 맨날 최종이래요. 집주간 얻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주가 얻은 건 조회수와 좋아요 수 그리고 임금동 감사합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10주 well done! 아니, 지금 그만두긴 좀 아쉽죠.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맨날 제가 먼저 대답해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뒤에 대답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퀴즈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니 씨발. 네, 제곱근 곱하기 4의 값은? 전 수학 전공자입니다. 정답은 6입니다. 본인의 발언권은 뒤에 주어집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하세요. 6입니다. 나 뻔뻔하게 주워먹네. 정답 6 아닌데요. 아이쿠 잤습니다. 다음은 OX 퀴즈입니다. 전사 글래디에이터의 등의 반점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X 모양 점은 없으니까 정답은 O? 직감으로는 X. 이게 제가 문제를 낸 의도입니다. OX 퀴즈라고 OX만 있다고 생각을 하다니. 정답은 마름모입니다. 회장님 틀리셨는데 정답 팔각형이거든요. How interesting, 됐습니다. 아우 그냥 면접 때려치고 내가 꽈배기나 직접 만들어 팔각형? 지금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자가 많이 읽었네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누가 내 슈레드 치즈로 옮겼을까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먹는 책입니다. 나패스. 다음 편은 전 수학 익힘책입니다. 와우, interesting, well done. 수학 익힘책을 감명 깊게 봤다고? 근데 설마 익힘책이라서 웰던인 건가? 다음은 제가 과제로 읽으라고 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감사한 표현 부탁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그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끝나듯 뻔합니다. 작자 의도로 바꿔! 확 존나 잘한 거 아닌가? 저는 근데 책 홧김에 춤추는 나무 아니었나요? What the fuck? 그럼 그 책의 감상평이라도 그런 책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Wow, interesting dancing tree! 사실 매번 참고 있었습니다만 이 질문이 왜 꽈배기랑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꽈배기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냥 밀가루랑 설탕 아닌가요? 우와, 그래요? Wow, interesting! 아우, 면접은 언제 봐도 낯설탕. 일을 하려면 컴플레인 처리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최근 영어 꽈배기의 컴플레인들을 모아왔으니 해결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한테 똥 치우라는 건가? 유후 기원 58등. 아, 지금 현재 유후 배우분들이 그 러닝 개런티 때문에 출연료 협상 중이... 맥쳐, 보우쉣! 나한테만 그래, 씨, 보우쉣 기가. 사실 유후는 소재가 고갈랐습니다. 와우, 인트레스팅! 다음 질문입니다. 한쪽 면이 시리즈 중 언제 나오나요? 지금 스토리 작가님이 그 구상 중에 있습니다. Fucking God damn! 솔직히 지금 나 존나 싫어하는 거 God damn! 한쪽 면이 시리즈는 소재가 넉넉합니다. 그러나 자기 여기 그에 찬습니다. 아우, 일터 레슬링 웬 돈! 아우가 일터에서 레슬링에서 돈을 번다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킥은 언제 나오나요? 시간 조화입니다. 다음 분. 근데 유킥이 뭐죠? 와우, 인트레스팅! 내가 애매한 건 기억에서 지우거든요. 미안해요, 킥. 친구는 본인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보십시오. 혹시 나 지금 바로 100만 원만... 아, 그 50만 원까지는 가능하네. 그렇다면 당신은 친구에게 50만 원밖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분. 그럼 당장 내 계좌 2천만 원만 넣어줘. 고맙다. 아니, 이분은 50만 원밖에 못 빌렸는데 2천만 원씩이나 대단하네요. 저 거절당했습니다. How interesting! 거절당했는데 뭐가 고마운 거야? 다음 질문은 친구에게 당장 돈을 보내줘야 된다면 얼마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돈만 번지르르한 말투 듣기 거북합니다. 또 윤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 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라고. 오호, 그럴 듯하군요. 한 푼도 못 주겠습니다. Wow, interesting, well done. 모자야, 내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라고 노원중 시절에 가르치지 않았느냐? 회장님, 그럼 회장님께서 은사? 어처조리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우, 진짜 이 새끼들 다 어처조리. 저는 지나겠습니다. 요즘에 학교는 아니었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앞. 당신은 딱 한마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찬란하진 않지만 빛났고 또 한마디! 한마디를! 와우, interesting! Simple is the best! 저도 다음부터는 짧게 할 거예요. 다음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귀여운 사내 아이입니다. 다음 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interesting! 아버지가 하는 말 아닌가? 근데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어딨어?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회장님. 삶하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해서 신동소리를 듣곤 했지. 밖에서 엿듣고 구라까지 마십시오. 와우, 인트레스팅 잤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구라까?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장인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면접 얘기를 해줄게요. 최종 면접 진행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합격자 나눠줘요. 지구의 운석이 떨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을 푸니엄으로 낭비하다니 멍청함에 치가 떨려! 기분 왜 이렇게 슬프니엄. 다음은? 와, 저 그럼 내일 예비군인데 안 가도 돼요? 와우, 인트레스팅! 지금 과거라서 과거형 쓴 건가? 다행히 운석은 지구를 피해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은 만큼 제발 그런 소린 일기장이 났어! 안 했잖아요. 저는 그럼 내일 예비군 혹시 가야 되나요? 와우, 인트레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탈락입니다. 아우씨! 아우씨! 저기요! 이거... 근데 잘 어울리네? 그게 나야! 아우, 씨발 1분 낭비했네.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1등 학교는 말이에요.
서로의 상대평가 시간입니다. 지난 나날들 서로가 어땠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때론 조금 이상하지만 이런 창의적인 답변이 현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그냥 병신 같은데요. How interesting! 씨발 가는 말은 고왔는데 그래도 플러스 점수는 있겠죠. 그래도 말씀대로 창의적인 모자씨 1점, 병신 같은 남경 10빵점입니다. 아니 씨발. 다음은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다고 생각했지만 늘 꾸짖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대단하다고. 뻔하니 뻔합니다. 마음을 오려라! 그러니까 지금 우려대잖아요 지금!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병신 같나요? 잘생겼습니다. How interesting. Well done. 아니 그럼 저는 잠시만요. 회장님. 내 자네처럼 청량한 눈빛을 가진 청년을 기억하고 있지. 김웅수 바로 당신의 아버지일세. 그 사람이 항상 아들을 잘 부탁한다 했는데. 어? 그거 저희 아버지인데. How interesting. 잘 싸웠다. 아우 난 저 새끼만 들어오면 머리 아파 죽겠네. 지금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을 통과하면 다음 최종 면접 관문에 진출하게 됩니다. 새끼 최종이란 뜻을 모르나? 첫 번째입니다. 달리는 열차 안 왼쪽으로 가면 A 한 명이 살고 승객 다섯 명이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A 한 명이 죽고 승객 다섯 명이 삽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위해서 제 애인을 치겠습니다. 공무원 이재명 택해군. 저는 제 애인을 살리고 나머지 다섯 명은 살짝 치겠습니다. 와우! 인터레스팅! 아, 그게 조절이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달리는 열차 안 갑자기 들이닥친 어둠의 그림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진 상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안정시키고 재빠르게. 당신은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You are the movie star! 맨날 욕하는 게 너무 비슷하네. 근데 그냥 터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와우! Wow, interesting! Well done! 아, 이건 내가 틀렸다 인정. 오늘은 기차 얘기군요. 저는 어릴 적 돈이 없어서 기차길만 맨날 터널 걸어 다녔죠. 유명 드립칠 거면 꺼지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터널. 아우, 이 새끼들 때문에 존나 더 나올 것 같네.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10년 뒤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영웅가백에서 나름 성공을 해서 나중에 임원진으로 불분명한 꿈에서 당장 일어나 웨이크업!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저는 분명 흰머리가 나고 머리도 굽고 자연스럽게 늙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인데요. 와우, 인터레스팅! 하지만 서른아홉인데 허리가 굽굽어? 다음입니다. 10년 전 당신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여기다가... 아, 막상 하려니까 좀 부끄럽다. 부끄러우면 하지를 마라! 아우, 이 새끼 그냥 한 대 쳐붙구만. 10년 전에 영상 편지라면 전 싸이월드 박명록이 남기겠습니다. 와우, 인터레스팅! 월넛! 싸이월드 도토리니까 월넛이라니 쓰. 10년 전이라... 어, 회장님! 회장님도 10년 전이 떠오르시는군요. 그렇죠. 10년 전이면... 16이면 중3 되었네요. 이 새끼 나보다 어렸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다음부터 존댓말 해 중3.